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혹시 중국 4대 소설 중 하나인 수호전을 보셨나요? 이 수호전에는 임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80만 진군교头, 즉 80만 금군 교두였습니다. 그는 당시 송나라 80만 대군한테 이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 코치였기에 그의 실력도 아마 그 당시에는 두 번째로 가라면 서러웠겠죠. 네, 하지만 그한테는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마누라가 있었답니다. 그 마누라 때문에 유배를 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는 임충이랑 아주 비슷한 운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 산둥성에서 한 평범한 남자애가 이 생활 조건이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중국에는 3년이 대재해가 금방 끝나고 거의 굶어 죽기까지 됐답니다. 이어 그들은 배를 타고 대련으로 갑니다. 하지만 대련에서는 비록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타지에서 이사온 그들을 다들 그냥 괴롭혔던 거죠. 이럴 때엔 그 가장이 든든해야 버틸 수 있었는데 철리후의 부친 철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도 불편했는데 성격 또한 매우 나약했으니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남편이 무능하고 힘도 못 쓰니 그 동네 주민들은 이제 슬슬 더 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저희 와이프를 터치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희가 일하러 나간 다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서 이 강제로 성욕을 풀고 갔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무덤덤하니 이것들은 아예 저희가 집에 있을 때도 그 마누라한테 변태짓을 했답니다. 아, 그 시기 사람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야만적이었죠. 총살은 아주 강력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들은 그 법이 애매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 마누라는 그렇게 너무나도 굴욕적인 나날들을 보내다가 끝내는 더는 못 참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비통하고 원통했지만 자신이 아들들은 지처럼 나약하게 살지 말라고 무술을 배워주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어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철리후의 형님 큰 아들을 데리고 무술관에 찾아가 배우라고 했답니다. 네, 하지만 무술도 아무나 배우는 건 아니었죠.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 너무도 힘들어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이어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막내인 철리후한테 걸고 그를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어릴 때의 철리후는 이 꾀죄죄하고 엄청 말랐으며 또 저희가 돈도 없었으니 무술관에서 다들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둘째를 둘러엎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스승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돈도 다 떨어지고 몇 년 동안 그냥 한쪽으로 동냥을 하면서 이 먹다 남은 밥을 구걸해서 먹으면서 스승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겨우 한 스승이 그를 받아들였는데 이분은 리정푸였답니다. 리정푸는 려녕성에 있던 매우 유명한 무림 고수였답니다. 그는 우싱통비죄을 정통하였는데 네, 한국어로는 오행통벽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극찬을 받는 인물이었대요. 1983년에 그는 무술관을 차리고 돈 없고 힘든 가정의 애들을 받아서 무료로 무술을 배워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웬만한 애들을 다 받은 건 아니랍니다. 그 골격과 선천성을 많이 봐서 타고난 애들만 받은 거였죠. 그해 철리후는 이미 20살이나 돼서 무술을 배우기에는 많이 늦었죠. 다들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닦아서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말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먹지를 못했으니 그냥 빼빼 마르고 볼품없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리정푸는 철리후를 보자마자 그의 그 특이한 골격과 자태를 보고는 아, 얘는 무예를 배우면 나중에 크게 될 애라고 흔쾌히 받았다고 합니다. 리정푸의 안목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지도 끝에 반년 만에 대련시 청소년 격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미 10년을 연습해도 안 됐는데 얘는 반년 만에 따냈으니까 그냥 타고난 거였죠. 그리고 격투기 방면에서는 그냥 천재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어 리정푸는 철리후한테 한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그의 큰아들 리밍옌이 그 페이리엔, 즉 스파링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링 위에서 스파링이란 선수들한테 실전 연습을 해주는 거였죠. 그 당시 리밍옌은 이미 유명한 격투가였기에 이건 철리후한테 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철리후는 전국 격투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날리게 되었죠. 이어 그는 대령 경찰학교의 무술 선생으로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철리후는 매우 기뻐하며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철리후의 호구 문제였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재들이 그 달랑 호구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이어 어쩔 수 없이 정직원은 못 되고 임시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냥 더 노력해서 각종 격투기 대회에서 챔피언을 땁니다. 그의 이런 활약은 우한시 경찰대학에 그냥 명예교수로 배정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십만의 그 예비 경찰들한테 격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이젠 그 옛날 임총처럼 명실공히 몇십만 군대의 무술교관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철리후는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몇 차례나 되는 격투기 대회에서 그냥 1등을 하고 또 국제 격투기 대회에서도 두 차례나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철리후의 발기질은 특히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는 그 발기질로 150근이나 되는 샌드백을 몇 미터나 날릴 수 있었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리후가 한 번은 학생들 기숙사 검사를 친히 진행했답니다. 이래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는데 한 기숙사에 들어가니 그냥 담배 연기가 뽀얗더래요. 야, 니네 담배 다 내놔. 그리고 벌점이다. 하지만 이때 그 기숙사 학생들은 어이, 좀 적당히 합시다. 아저씨는 담배 안 피우쇼? 뭐 선샷만 피울 수 있다는 법이라도 이슈? 그 학생들은 시퍼렇게 그냥 도끼눈을 해갖고 철리후를 째려보며 대들고 있었죠. 자신들도 무술을 좀 배웠다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냥 팔팔 넘치는 피들이었죠. 철리후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열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들을 한 방만 치면 어디 부러지지 않으면 죽을 것도 같았겠죠. 이어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기숙사의 2층 침대 기둥이었습니다. 철리후는 그 기둥을 향해 분노의 발기질을 확 날렸는데 그 쇠로 만들어진 기둥이 안쪽으로 그냥 깊숙이 우그러졌다고 합니다. 그걸 본 피레미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철리후의 실력은 그 당시 중국의 뚜젠거라고 부르는 격투기 대가와 거의 비슷했는데 이 뚜젠거는 아직도 실력이 엄청나고 존중을 받는 격투기 왕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철리후는 이렇게 이름이 점점 더 알려지자 또 허세에 쩔게 됩니다. 아니, 내 이 정도의 실력이면 이런 총구석에서 이런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못 살지. 큰 물에 가서 한번 날아보자! 그는 당시 개혁개방으로 한창 부자가 제일 많이 난다는 심천으로 갑니다. 네, 그럼 격투기왕 철리후의 이 심천에서의 길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